아침 만리포에서 요가를 합니다. 9번째 요가.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하면 서핑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요가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해가 있어서 어제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그래서 요가하기가 좋네요. 만리포 등대 저 뒤쪽으로 천리포 낭새섬이 보이고 우딱섬이 보이고 고프로가 클로스 앵글은 좋은데 먼 곳은 잡아내기 어렵네요. 일단 가까운 데는 쉽게 촬영이 가능한데 먼 곳 촬영은 풍경만 나옵니다. 지금 만리포 해변에 물이 가득 들어왔는데 대략 지금 1m 약간 못 썼는데 완전히 만조 시간 지난 지 대략 한 4-5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됐겠네요. 아까도 조류현 조석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목요일 또 같은 시간대에는 만리포에 물이 완전히 빠져 있었고 조금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테고 지금은 보름살이 살이 때라서 물이 아주 아주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 일주일 7일이 지났기 때문에 대략 50분씩 물이 천천히 더디게 빠지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서 보면 지금은 만조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매주 대략적으로 물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 때에는 1시간에 1m 가량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수량이 전체 바다 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 때 나타나는 조류는 서해 쪽은 아주 상당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 현상과 조류 현상을 함께 이해해야 바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포구 쪽에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